웜톤 팔레트 등장합니다. 두둥. 포슬포슬한 니트 느낌의 브라운 컬러감이에요. 완전 초신상이에요. 짜자잔. 품절이 풀려서 알람을 맞춰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오, 애교살이 차오르는 게 보이죠? 예쁘지 않나요? 새로운 신상 틴트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누구누구. 이거 사려고 좀 한 발음 했거든요. 매일매일 미친 듯하게 바르고 또 바르고 영업하는 제품은요. 진짜 라튤립 완전 똑같으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에서 조금 더 겨울로 쌀쌀하게 넘어가는 게 딱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오늘은 이런 가을 겨울철에 잘 쓰고 잘 샀다 라고 추천할 만한 올리브영 내돈내산 노광고노 협찬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올리브영에서 진짜 쇼핑을 왕창 하다 보니까 은근 색조템들을 많이 구매를 했더라고요. 여름철에는 기초나 스킨케어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다가오는 가을 겨울철에는 색조에 조금 힘을 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최근 색조템들을 진짜 많이 구매를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또 꿀템을 찾으러 가보도록 할까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우선 여러분 일단 가장 처음으로는요 쿠션을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남들이 알아주는 쿠션을 진짜 안 바꾸는 정착 쿠션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잘 쓰고 있는 쿠션이 있어가지고 또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어뮤즈 듀 젤리 비건 쿠션 맑음입니다. 어뮤즈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를 한 쿠션인데요. 비건이고 뭔가 쫀쫀한 젤리 텍스처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구매를 했는데 어뮤즈 하면 뭔가 색조나 틴트를 잘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최근에 써봤었던 뭔가 젤리 제형이나 쿠션들 중에서는 꽤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케이스를 열어서 내부를 보면 쫀쫀하게 젤리 텍스처가 눈에 띄는데요. 비건이라서 저는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한다는 점이고 그리고 퍼프가 굉장히 쫀득쫀득하게 탄성감, 탄력감이 같이 느껴졌거든요. 퍼프의 탄력감도 괜찮기 때문에 피부 위에 올렸을 때도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얘는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 점이 여름철에는 조금 뽀송뽀송한 쿠션이 인기가 많았더라면 가을철이나 겨울철에는 조금 나의 이 속건조 이런 수분감을 채워줄 수 있는 텍스처가 더 끌리잖아요. 제가 피부 위에 올렸는데도 지금 약간 은은하게 광이 올라오지 않나요? 근데 마스크나 묻어남이나 피부를 지금 만졌을 때도 딱히 끈적임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촉촉하게 수분광을 살려줄 수 있지만 뭔가 끈적이지 않는 텍스처 마무리감으로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위에다가 덧발라도 예쁘게 올라가고 뭉침도 적었던 쿠션 중에 하나예요. 단점이 하나 있다면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조금 벗겨짐은 있는 편이니까요. 지속력 부분에서는 아주 살짝 아쉬움은 느껴지기는 했어요. 그래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만족도나 뭔가 간단한 외출을 할 때는 이 쿠션 괜찮았어요. 귀엽지 않나요? 큐트! 다음은 여러분 이제 색조하면 뭐겠어요? 바로 아이섀도우 팔레트잖아요.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아이섀도우 팔레트는 웜톤, 쿨톤, 뮤트톤까지 진짜 다양하게 샀으니까요. 하나씩도 퍼스널 컬러별로 추천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웜톤을 위한 팔레트를 추천해보도록 할게요. 자, 웜톤 팔레트 등장합니다. 두둥! 바로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의 어텀 브리즈입니다. 제가 데이지크 팔레트 진짜 좋아하거든요. 출장을 나갈 때도 데이지크 팔레트 마저 그냥 촤르륵 갈 정도로 데이지크 팔레트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의 페이보릿을 하나 꼽아보자고 하면 슈가 브라우니를 정말 잘 사용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섀도우 팔레트 추천템 영상에서도 요거만큼은 제가 내돈내산으로 샀다라고 자랑을 할 정도로 정말 애정있게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요게 10호 어텀 브리즈를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어텀 브리즈는 확실히 웜톤 분들이나 아니면 약간 뮤트톤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할 만한 팔레트로 왕 추천합니다. 쿨톤 분들이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정말 솔직하게 웜톤 분들한테 조금 더 잘 맞을 듯한 팔레트 구성이고요. 우선 전체적인 톤온톤 감이 굉장히 강하고 밀크티 한 방울 뚝 떨어뜨린 듯한 느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의 뭔가 포슬포슬한 니트 느낌의 브라운 컬러감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데이지크는 글리터를 잘해. 글리터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가장 마음에 들어
들었던 점은 가장 진하게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브라운 색감까지 이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단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 더 밝은 색으로 무펄이나 아이보리 조금 베이지 계열로 애교살을 밝혀줄 수 있는 컬러나 하이라이트 컬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구구 섀도우 팔레트 중에서는 최근에 꽤 잘 사용을 하고 있는 팔레트 중 하나입니다. 요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얘는 또 글리터가 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 요런 소금 글리터 그냥 별 총총총총총총총 비즈같이 그냥 총총총총총총 박힌 이 글리터가 꽤 괜찮더라고요. 요거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아이 팔레트의 포레스트 브라운입니다. 짜자잔 여러분, 이 제품은 제가 무려 설런칭도 함께 하고 너랑 나랑 아랑도 함께 했는데 아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 제가 이 제품은 무려 테스트 때부터 사용을 했었던 팔레트인데요. 벌써 움푹움푹 파인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해서 아, 하나 더 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하나 더 구매를 했어요. 전혀 지금 브랜드랑 관계없이 올리는 영상이고요. 일단 이 팔레트는 진짜 뮤트를 위해 뮤트만을 위해서 뮤트를 위해 탄생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제가 정말 비트 쪼개가면서 영업을 했었던 팔레트인데요. 봄 웜톤 그리고 가을 웜톤 여름 쿨톤까지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겨울 쿨톤 분들이 사용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겨울 쿨톤 분들이 쓰기에는 아 조금은 뮤트한 느낌이 아주 살짝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 쿨톤을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에 퍼스널 컬러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아주 싹 파서블하다는 거. 우선은 진짜 구성이 알찼어요. 무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랫줄 칸이 따로 있고요. 위에는 글리터랑 조금 쉬머한 컬러도 같이 섞여 있어서 섞어서 쓰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컬러도 제가 배색을 잘 보니까 위에 있는 컬러는 약간 아주 살짝 카키 컬러가 아주 한 방울 똑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웜한 느낌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컬러들은 대부분 무펄 라인인데요. 약간 여름 쿨 뮤트한 느낌이 살짝 들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있는 산들바람 컬러는 블러셔나 섀도우 베이스로 깔아주기도 너무너무 괜찮고 맨 끝에 있는 아늑한 수분 아이라인을 풀어주거나 아이섀도우 진짜 음영을 다 넣어주고 삼각존까지 채우기에 너무너무너무 괜찮아서 진짜 이 팔레트는 너무 구성이 합격이에요. 그리고 글리터가 잘 만들었어요. 글리터가 진짜 발색을 하면 발색을 할수록 너무너무 영롱하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마냥 추천하고 싶어요. 이건 진짜 요즘에도 잘 쓰고 있고 너랑 나랑 아랑 한 이후로도 후기도 꽤 좋게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올영 색조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요 여러분, 여름 쿨톤 분들을 위한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완전 초신상이에요. 짜자잔, 페리페라의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어? 핑크? 너 지금 라벤더 하는? 인데요. 어? 핑크? 너 지금 라벤더 하는? 진짜 장면 센스 미쳤다. 너무 잘 짓지 않았어요? 핑크 너 지금 라벤더 하는? 어만? 이런 느낌이지 않나요? 옛날 애니메이션 어만?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일단 전체적으로 컬러 구성을 보면요. 여름 쿨톤 분들이라면 무조건 쟁이세요. 라벤더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쟁이세요. 그리고 저는 봄 웜톤에 조금은 라이트 톤을 가진 컬러거든요. 봄 웜톤 분들도 너무너무 잘 소화를 할 수 있는 팔레트 구성입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조금 추워진 계절보다는 아 내년 봄쯤에 출시를 했다면 더더더더더 예뻤을 텐데 더더더더 사고 싶었을 텐데 이 점은 아주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일단 구성부터 볼게요. 글리터랑 조금 더 굵은 입자의 글리터가 하나 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라벤더가 톤온톤으로 짜르르 하고 컬러 배색칩이 들어가 있는데요. 컬러 톤을 확인해봐도 살짝은 핑크의 라벤더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믹스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름 쿨톤 분들은 메이크업을 너무 톤을 진하게 잡는 것보다는 좀 맑고 뮤트하게 하는 게 더 잘 어울리잖아요. 이 라벤더 컬러 블러셔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섀도우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언더의 컬러에 발라도 예쁘다 보니까 하나쯤은 갖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끝에 있는 컬러는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컬러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딱 컨셉으로 가져가기에 괜찮은 팔레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음영을 넣어주거나 브라운 컬러 위주로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얘는 진짜 딱 라벤더와 핑크가 다한 구성이다 보니까 딱 라벤더 컬러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팔레트입니다. 다음은요, 짜잔! 제가 완전 따끈따끈한 초신상을 가지고 왔어요. 무려 품절 상태로 있다가 품절이 풀려서 알람을 맞춰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두둥! 컬러그램의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웜톤과 3호의 진짜입니다. 아, 진짜 아쉬운 게 있다면 2호는요, 쿨톤인데요. 품절이라서 제가 못 샀어요. 이건 진짜 아쉽지만 제가 쿨톤도 풀리면 또 한번 구매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듀얼 펜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쪽을 열어보면 컨실러처럼 애교살 베이스를 밝혀줄 수 있는 아이 펜슬이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을 열어보면 그 다음에 음영을 넣어줄 수 있게 음영 베이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교살을 밝혀주고 그림자까지 넣어줄 수 있는 듀얼 펜슬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저 오늘 애교살 여기 보이시면 이거 웜으로 좀 사용을 해봤는데 좀 티가 나나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제가 3호의 진짜도 사용을 해봤는데 3호 진짜는 완전 진짜 애교살을 만드는 느낌이라서 저는 웜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보이시나요? 오, 애교살이 차오르는 게 보이죠? 오, 대박! 아, 너무 예쁘다! 여러분, 애교살이 아주 뻥실뻥실하게 차오르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반대쪽은 음영을 넣어줄 수 있게 짜잔짜잔 베이스 컬러 슥슥슥슥 넣어주면 이렇게 애교살을 순식간에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죠? 아까 메이크업할 때 살짝 하기는 했는데 지금 한 번 더 보여드렸는데 너무 예쁘게 올라가지 않나요? 애교살 컬러가 진짜 예쁜 웜한 느낌이라서 딱 애교살 메이커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가격도 정말 저렴하거든요. 또 확실히 가성비 느낌이 강하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애교살 제품들 여기 너무 뻑뻑한 거 잘 못 쓰거든요. 얘는 뻑뻑하지 않고 진짜 블렌딩이 스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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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느낌이니까 이것도 완전 추천을 드려요. 짜잔! 예쁘지 않나요? 그 전에는 삐아 제품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삐아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삐아 제품은 낱개로 구매를 해야 되고 조금 더 되직하게 아주 살짝 되직하게 발린다면 이 컬러그램은 삐아랑 비교했을 때는 발림성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삐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아주 살짝 들어요. 그리고 또 듀얼 타입이라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애교살 so cute. 그리고 여러분 다음은요 새로운 신상 틴트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누구누구누구 아 여러분 진짜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 이거 사려고 좀 한 빠름 했거든요. 아직까지 못 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없으려나? 정말 초신상입니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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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러분 롬앤이에요. 롬앤이랑 민스코님이랑 콜라보레이션으로 출시를 했는데 컬러를 진짜 너무 잘 뽑은 거예요. 우선은 일단 이름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롬앤의 블러 퍼지 틴트 포멜 로코 로지 엔탈 모비쉬 클로즈업인데요. 이 중에서 저는 앞에 있는 포멜 로코랑 로지 엔탈은 웜톤 분들을 위해서 구매를 했고요. 모비쉬랑 클로즈업은 이제 쿨톤 분들의 쿨톤 픽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오늘 제 입술 너무 궁금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제가 댓글로 물어볼 걸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하지만 포멜 로코로 베이스를 촥 깔아주고 입술 오버립 촤촤촤촤 해주고 입술 안쪽에는요 이거 로지엔탈 아주 살짝 한 방울 똑 떨어뜨렸으니까요 웜톤 분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두 개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네 가지 컬러를 다 구매했지만 매일매일 미친 듯하게 바르고 바르고 또 바르고 영업하는 제품은요 여러분 포멜 로코예요. 너무 예뻐요. 포멜 로코. 컬러를 비교해보자면 약간은 코랄과 단호박이 살짝 들어간 느낌인데 코랄 한 방울이 똑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웜톤 분들의 립 베이스나 피부톤이 맑으신 분들은 단독으로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위에 저는 로지엔탈을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로지엔탈은 조금 더 장밋빛 로즈 색상이 아주 살짝 들기 때문에 사실 웜쿨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도 있을 정도이고 안쪽에 살짝 바르면 뭔가 생장미 분위기 시크한 듯한 느낌
느낌을 연출하고 싶은 웜톤 분들한테는요 너무 추천을 드리니까요. 웜톤 분들의 꿀조합은 요 두 가지로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쿨톤 분들을 위한 꿀조합은 요 두 가지 컬러예요. 모비쉬랑 클로즈업인데요. 모비쉬는 여름 쿨톤 분들의 베이스나 단독 컬러로 추천을 드리고 클로즈업은 뭔가 로지 느낌? 살짝은 플럼 로즈기가 돌다 보니까 입술 안쪽에 포인트 색상으로 주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형감을 비교를 했을 때는 제형감이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엄청 가볍거나 얇은 느낌보다는 입술에 올렸을 때 편안하다는 느낌은 느껴지지만 그래도 제형 자체는 조금 되직한 느낌이 아주 살짝은 들고요.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벗겨지는 느낌은 있다 보니까 지속력 부분에서는 아주 살짝 아쉽지만 컬러가 다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구매를 한 틴트들 중에서는 제가 웨이크메이크를 엄청 영업을 많이 했는데 웨이크메이크는 뭔가 입술에 스며드는 발색감이라면 얘는 입술이 없는 듯한 발색감으로 아 진짜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진짜 요즘에 오버립으로 너무너무 잘 연출을 하고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뭔가 블러블러한 듯한 뽀송뽀송 틴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추천을 했지만 그 뒤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많이 댓글을 남겨줘서 제가 하나 더 추천을 해볼게요. 바디홀릭의 스테이 누디 얘는 그레쉬 튤립인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라튤립이랑 진짜 완전 똑같은 바디 미스트를 찾았다고 제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처음 뜯어보고 리뷰를 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라튤립이랑 맡아보고 너무 똑같아! 라고만 후기를 올렸는데 그 뒤로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후기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얘는 바디 미스트로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욕실 안에서 바로 씻고 나와가지고 뿌리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우리가 라튤립이랑 비교를 했을 때 발향이라고 해야 되나? 발향이 정말 짙은 편이고요. 잔향까지도 정말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바디 미스트는 지속력이 조금 짧고 시간이 지났을 때 잔향에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사용을 해봤는데 잔향마저도 굉장히 비슷하고 지속력도 꽤 좋아서 혹시라도 라튤립 평소에 잘 쓰셨던 분들 바이레드 제품 잘 쓰셨던 분들한테는 이거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가격이 그때 정말 저렴해서 놀라기도 했고 그 뒤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으면 또 영상을 올려볼게요 라고 했는데 그 뒤로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왕 추천드려요. 그래서 바디홀릭 이 제품은 지금 그레쉬 튤립 하나를 구매했는데 다른 제품들도 더 구매를 해가지고 향을 또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마지막 저의 추천템은 이거예요. 진짜 라튤립 완전 똑같으냐. 진짜 라튤립 담당자가 와도 모를 듯한 느낌으로 진짜 추천을 하는 향수? 바디 미스트입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제가 여기까지 올리브영의 신상 색조부터 베스트 색조까지 내돈내산 탈탈 털어서 추천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올영 세일 때 호사지? 라고 고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